여기까지 갔어요. 아, 여기까지 왔죠. 이 타이밍에는 여기가 약점이라. 상체가 높아. 드리블 할 때는 상체가 좀 더 낮아야 돼. 팔을 계속 짜증나게. 저 발을 뺏으려고 한 발을 내미는 순간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복스 선수가 어깨 보고 이미 미리 움직이는 것처럼. 아, 재밌다. 와, 헛다리. 와, 완전히 잡혔어. 야! 야. 지금 뒤에 보면은 또 두 손으로 민다, 얘. 봐봐. 두 손으로. 저는 일단 등을 쥐고 등 확 한 다음에 바로 터닝 슛. 발을 등을 쥐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농구 이렇게 이걸 발바닥으로 잡고 하는 거지. 아. 이거 왜 뺏겨?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분석 쪽으로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이용표 위원님이라고 아무렇게나 편하신 대로 불러요. 유튜브에 떠오르는 네. 분석계 그 샛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 괜찮나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해?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겸손하진 않으시네요. 아예. 네, 김진태 아십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오늘 네. 제가 들으니까 네. 되게 그 분석을 잘하신다고 그래서 네. 저도 한번 보고 네. 또 제가 또 배울 게 있으면 또 아, 배우도록 할게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분위기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펜하고 볼펜하고 메모지 하나 줄래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제 분석계의 최고 이 두 분을 모시고. 근데 이거 꼭 분석해야 돼요. 아, 이용표 이겼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이거 왜 궁금하세요? 1대1에서 왜 아무도 이 조은희 선수가 지금 깨지지 않았는지 우패 행진이 왜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지금 그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은희 선수 영상은 특징이 댓글들 보시면 키배가 없습니다. 키보드 배터리 없습니다. 맞아요. 이래서 원영이 유리하다. 이래서 공격이 무조건 불리하다. 누구는 무조건 이긴다. 지금 막 거기서는요 손흥민까지 갔습니다. 아. 손흥민도 못 찍힌다. 아. 이거면 네이마르도 뽑아서 안 된다. 막 이런 키배가 좀 붙어 있거든. 굳이. 저희 또 이 분석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원을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LG전자 올레드 TV 나와주셨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슈퍼롤을 하기 전에 제가 LG 출신이에요. 아, 맞아. LG 서브원이라는 아, 맞아요. 네, 회사에서.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네. 뭐 주장 아니고요. 이 일을 하면서 언제 한번 LG랑 같이 일을 해보나? 약간 이렇게 이제. 감회가 아, 하다가 들어오시겠어요. 인턴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정지원 전환까지. 아, 인턴부터 시작하죠? 그럼요.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었는데. 그때 해임된 거예요, 그러면? 해임이 아니에요. 방출된 것처럼요. 경질이라뇨. 그래서 오늘은 LG전자 OLED TV의 홍보 담당으로 진정팀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분석 LG전자 OLED TV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LG전자 OLED TV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니 뭐 아직 뭐 판매하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하고 슬림한 일체형 네. 디자인, 갤러리 디자인이에요. 이게 화면 구동부와 예, 예. 스피커, 예. 브라켓까지 아.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색감과 화질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 화질이 어마어마. 이렇게 하면 LG전자 OLED TV에는 스포츠 알람 기능이 있어요. 김인자 선수 혹시 좋아하시는 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딱히 없는데 토트넘 그 손흥민 선수. 아, 토트넘. 아, 잘 됐네요. 옆에 토트넘 또. 아. 아, 근데. 딱히 없대. 딱히 없대는데. 딱히 없는데 토트넘이야, 이게. 바로 토트넘 레전드를 하던 그 토트넘. 베일이 이제 선배님이라 불렀다. 이영경 선수를 앞에 두고. 이영경 선수가 드셨던 예, 토트넘. 예.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베일이 나보다 어리니까 그런 거지. 베일이 선배님이라 불렀다는. 아니, 거기서는 뭐 이렇게 선후배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럽에서. 유럽에서는 다 그냥 이름 부르니까. 나도 에드가 다비지는 이름 불렀어 나도 그냥. 아, 유세에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축구화를 다 수거해서 뭐. 아,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스 팀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 있는 1군 선수 축구화를 닦는 거. 닦아줘. 일부러 그렇게. 아. 네, 약간 훈육 같은 개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영배 선수. 누가? 로즈 아닙니까? 예, 데니 로즈. 네, 로즈. 아, 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예, 축구 닦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닦아서 막 해놓으니까 내가 몇 개 축구도 주고 그러면 좋다고 막. 아,
인사하고 그랬죠. 아, 데니로 지금 인사를 와. 자기야 선생님들. 아예. 아, 네네. 내가 좋아하는 팀을 등록시켜 놓으면은 그 경기 전반적인 진행 상황들을 알려줄 수 있는 스포츠 알람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예. 자, 그러면 우리 LG전자 OLED TV로 1대1 분석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LG. 유튜브에서 이거 해줘 원희 형 채널 틀어줘. 네, 유튜브 앱으로 이동을. 오! 오 뭐야? 바로 들어갔죠. 와, 진짜 뭐야? 아하. 여기까지 갔어요. 아,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도 제가 슈팅할 때 왼팔로 저 제 상체를 밉니다. 아, 여기는 뭐 약간 무너졌네. 사실 이제 황의조 선수 같은 선수들이 슈팅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상체가 내려간단 말이죠. 상체가 내려가서 이제 발을 뻗으면 그 공에 임팩트되는 힘이 앞으로 전달되는. 근데 이제 상체가 들리면 이게 다리를 들면 이제 힘이 약간 위로 실리니까 많이 뜨는데 저렇게 제 상체를 뒤로 밀면은 슈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팔을 계속 좀 짜증나게. 짜증났다. 네, 좀 짜증이 납니다. 네, 많이 짜증났어요. 아,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어, 나 이렇게 막 볼 못 잡고 그러지 않는데. 요 발 보세요. 네. 요게 팔이 앞에 앞꿈치가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요 뒤꿈치가 들려 있죠. 네. 그다음에 상체가 이렇게 눕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상태는 왼발 앞에 거의 중심이 80%가 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타이밍에는 여기가 약점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일로 치면 얘는 네, 네.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얘 동작을 이렇게 만든 거는 지금까지 드리블한 지낸 방향이 이 동작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스텝 전에 공이 이 발이 이쪽에 있었다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치면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네. 상체가 높아. 아, 드리블 할 때는 상체가 좀 더 낮아야 돼요. 사실 조원희 선수 분석인데 지금 김진차 출신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의가 돼버렸네요. 저때 그렇죠. 저 타이밍에 타면 와~ 수비가 봐봐요. 디딜 때 저때. 저 타이밍에 들어가면 저 스텝이 저 타이밍에 들어가면 드리블할 때 유럽에서 선수들이 드리블할 때 발을 못 내요. 내면 지니까. 그렇죠. 수비수가. 저기서 내가 툭툭 치는 이유는 저 발을 뺏으려고 한 발을 내미는 순간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수비가 이렇게 얼르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척 하는 것 같고 들어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복스 선수가 어깨 보고 이미 미리 움직이는 것처럼 얘가 발이 나올지 그 전 몸 동작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요. 재밌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내려면 여기에 중심이 힘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권투의 재밌다. 어깨 같은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거짓이면은 그 정도까지 힘이 안 들어가는데 진짜면은 약간 거짓이면은 그냥 중심이 안 있고 여기 몸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걸 진짜 하려면 이 발이 딱 뒤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생리학 공부할 때 팔을 천천히 들 때 쓰는 근육하고 이렇게 빨리 들 때 쓰는 근육하고 다르대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동작인데도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일단은 원희가 잘하는 것도 좀 얘기해야 되지. 예. 되게 마지못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아니 현역이 뭐 지금 뭐 일반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일단은 그러면 오른발잡인가 봐요. 오른발잡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원희가 저기서 계속 네. 왼쪽으로 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왼쪽으로 몰아서 네. 왼발로 슈팅을 하고 슈팅을 주더라도 이제 좀 약간 네. 성공률이 떨어질 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왼발로 미는 거고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잘한 게 이게 팔이 네. 축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 선수들이 되게 잘해요. 팔을 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팔도 되게 잘 쓰는데 그런 거를 되게 잘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 하나가 자세를 한번 보면은 저 자세가 그 높이가 저거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요 중심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이 낮으면 이동도 편하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심이 저렇게 높으면은 훨씬 더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이동도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상태가 딱 되면은 저거는 일단은 움직임에서 네. 중심이 낮은 선수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거의 자세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도 원형 엄청 낮고 여기 낮고 낮은 사람이 훨씬 빠르죠. 아~ 또 사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일단 등지고 저는 등질 것 같아요. 등지고 딱딱 등지고 이렇게 볼 또 간수는 또 저는 또 되니까 저 안까지 들어가서 순간 이렇게 확 한 다음에 바로 터닝 슛. 그렇지 그렇지. 제가 상상한 건 이거거든요. 그렇죠. 터닝 슛 몇 방이면 한 번 들어가지. 근데 수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등을 쳤다 그러면은 저 안까지 못 들어오게 하죠. 절대 못 치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 모르는 친구예요. 아니 그 형님 말은 등을 치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농구 하겠다는 거야. 농구 이렇게 이걸 아니 발바닥으로 잡고 하는 거지. 아. 이거 왜 뺏겨 이게? 네. 뭐가 문제냐면은 등 제 상상 속에 아. 등을 치잖아요. 저는 공이 여기 있거든요. 빨리 깨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네.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여기 공이 여기 있어요. 네. 지금 요거 네. 팔이 이렇게 들어와요 보통. 네.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지. 이거를 팔을 이렇게 두지 않아요. 형편 없지 않습니까? 팔을 이렇게 두지 않아요. 네. 팔을 이렇게 두지 않고 네. 잘 봐봐요. 네. 팔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아. 그렇지. 이제 뽕. 그래서 이제 저도 잡죠. 저도. 아. 저도 맞아요. 잡죠. 그래서 옷을 잡아. 아니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잡아야 되는 네. 거예요. 같이 잡는데 이렇게 두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볼을 간수를 못 해요. 네. 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저는 이렇게 하죠. 공간을 주면 바로 이제 넘겨야죠. 아, 오케이. 이게 이제 피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잘못된 환상을 그럼 가능하죠. 아니 그럼 가능해요. 50까 나도 와 이렇게 넘기면 아 진짜 말로만 하기 진짜 너무 답답해. 사실 진짜 하려고 했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한 골 넣을 거니까 아, 콘텐츠 콘텐츠가 끝나니까 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알겠습니다. 이들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 아~ 와! 와 아, 저는 여기서 너무 멋있어 이게. 너무 멋있어. 아, 여기 와! 진짜? 와. 잠깐만 봤지. 잠깐만. 지금 뒤에 보면은 또 두 손으로 민다 얘. 봐봐. 어, 두 손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와. 한 손으로 미는 건 오케이인데 또 두 손으로 미는 거는 응? 한 손으로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몸싸움이잖아. 근데 지나가는데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아, 좀 그렇지 않나? 저 되게 놀랬던 게 이영표 선수님께서 약간 몸이 이 정도로까지 됐는데 안 넘어. 아, 아직도 이 몸에 이 뭔가 코어 뭔가 네. 이 밸런스가 이걸 아.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이게 밸런스. 그렇죠. 저희 같으면 무조건 저기서 넘어져. 넘어져. 넘어지는데 이걸 다시 살려서 달려 나가시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습니다. 이거 이 장면에서는 네. 진짜 원희가 정말 좋은 수비를 한 게 어. 일단 제가 한 명 제쳤잖아요. 예. 이미 이건 제친 거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수비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두 번째 터치에서 내가 치는 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치는 실수를 했는데 네. 그걸 놓치지 않고 근데 바로 와서 이렇게 걷어내는 거는 어. 수비를 하다 보면은 매 순간 성공적인 수비를 할 때 있고 약간 실수하는 수비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저렇게 리커버리 수비가 괜찮으면 결국은 이겨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수비 이 장면은 진짜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에요. 와, 헛다리 와 완전히 바뀌었어. 야. 어 여기서 또 와. 빠른 페인트. 와. 이게 완벽히 먹었는데 또 앞에 막았었어 다시. 와. 예. 네. 그리고 또 했는데 또 막았어 원희가. 와 진짜. 예. 네. 아. 이게 이걸 완전히 끝났는데 이거를 리커버리 했네요. 아. 내가 대쳤잖아요. 원희가 엄청 빨리 온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희 기다린 거야. 아 진짜로요?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저기서 이미 슈팅 이미 완전히 제쳤기 때문에 네. 이건 슈팅 거리 안에 이미 박스 안에 들어왔는데. 네. 원희가 엄청나게 빨리 계속 수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희를 기다렸어요. 아.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아. 네. 기다려서 잡은 거예요. 시청자들이 다 이제 이영표 선수가 빠졌다라고 이제 느끼는 부분이 양발 헛다리는 이 때문에 땄어요. 이게 아. 이걸 왜 아껴두셨는지 아니 아낀 게 아니라 그 전날 연습 경기에서 쳐도 다 되더라고요. 그냥 아. 굳이 아. 순간적으로 움직여갖고 방향 전환하고 중심 이동으로만 지키려고 했었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좀 약간 중간에 알을 좀 넣고 싶었어요. 아 그게 뭐였어? 두 골은 가장 모두를 위해서 최고의 수혜자는 원이었지. 결국 승자는 원이었지. 위원님의 생각으로는
이제 사실은 은연중에 이제 봐줬다는 거를 말씀.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고. 네. 예. 제가 원이 형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벗겨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원이 형 말씀은 이미 이긴 상황이라서 이불로 비껴다가 자기 말로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예능을 위해 선배님을 위해서 조은희 선수 말로는 이분은 200%를 했죠 이날. 진짜로 사실은 후배를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봐주셔서 이런 결과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조은희 선수만 200%를 했는데 승부해서 좋은 점 차이.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혹은 뭐 최선을 다했는지 안 다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 콘텐츠 끝나기 한 번은 더 할 거잖아요. 네.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하잖아요. 더 그냥 다섯 번 전에 세 골 내고 끝낼게요. 이거는 진짜 쓰지 않고. 예. 근데 조건이 뭐냐면 현역 때. 걔 지금 이제 못 만들고 있으니까 네. 더 좋을 때. 야. 더 좋을 때 그냥 다섯 번 안에. 아~ 그리고 그때 아들 데려오지 말고.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아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면 막 그다음에 또 막 그 와플 사오고 막 이러지 말고 다시는 그런 얘기 못 나오도록. 혹시 현역 복귀 생각은 없으세요?